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참 까칠하다는 생각 많이 드셨나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왜 그렇게 까칠한지 정말 방송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까칠한 행동이 폭력의 전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를 까칠한 아이들의 마음 이해하기로 잡아보았습니다. 도표를 보면 아이들이 세 가지 낯선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럴 때 대응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중에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아이들이 자꾸 어른들 말할 때 끼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끼어드는 건 당연히 이제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건데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 혹은 부모님께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15분간은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관심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에 끼어들지 않을 겁니다. 다음 말대꾸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말대꾸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말대꾸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를 안 하고 뒤로 한 얘기가 돌고 돌아서 학교폭력 사안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왜 뒷담으로 싸우냐? 그 심리적인 배경에는 잘못된 칭찬을 그동안 해왔다. 어떤 칭찬이냐? 얌전하다, 순하다.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자기 의견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산토끼, 토끼야예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대들기를 살펴보면, 대들기라는 건 엄마 아빠한테 악을 쓰고 대드는 것도 있고요. 심하게는 일부러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폭력성을 수반하게 되고 안쪽으로 침투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양상이 되죠. 이래서 대들기의 뒷면을 부모님들께서 살펴봐 주셔야 하는 겁니다. 대드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끌기에 실패하게 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까칠한 행동들은 뭐에서 비롯되냐? 슬퍼요. 부모의 관심 받기에 실패해서 슬픈 애들이, 우울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우울감의 반대말을 자존감이라고 봅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아무리 우울해도 거칠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감을 키우는 데는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칭찬이 보약이겠죠.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칭찬의 기준은 각 아이들의 과거에 돌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은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되겠어요? 큰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작은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그 아이, 다른 아이가 아니라 오로지 내 아이의 과거를 칭찬의 기준으로 두어보세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이른바 일진으로 폭력 가해 학생으로 생활지도부에 들락날락 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방에만 일삼고,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복도에 나와서 권투놀이하고 발차기나 하고 그러던 아이였는데요. 한 번은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주먹을 휙 한번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 바람이 확,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라, 얘가 키는 별로 크지 않는데도 이 속도가 상당히 있구나. 이름하여 이제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에게 그 순간적인 집중력이 상당히 있어서 이거는 골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정에 연락을 해서 아이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골프를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레슨을 시켰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선수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레슨 받고 선수 등록하면 바빠질 테니
일정 관리 잘하라고 제가 수첩하고 고급 삼색 볼펜을 사서 조회 시간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 선수 등록증도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복사해서 교실 뒷칠판에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애가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기말고사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토록 말 많던 애가 수업 시간에 점잖아지고요. 20대 중반인 지금 이 아이는 프로골퍼로서 세계를 누비며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칭찬의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한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다시 말해서 내 아이가 과거에 비해 잘하고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우리 아이에 대한 칭찬거리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의 낯선 행동,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의 심리적인 배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자존감 양성이 필요하다. 사춘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자존감입니다. 키보다 몸무게보다 내신 등급보다 자존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셔라?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